풍선에다가 달걀을 달아놓고 낙하산처럼 떨어뜨리면 달걀이 지켜지겠죠. 이거는 나사에서도 사용한 방법이에요. 실제로 나사에서 지구보다 중력이 센 화성을 탐사할 때 우주선을 보호하기 위해 풍선 모양의 에어백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건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나사의 실패인 거지. 철저한 개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. 아무튼 풍선을 여러 개 불어 실로 연결해주고 컵에 구멍을 뚫어 풍선과 연결한 실을 통과시킵니다. 그리고 달걀을 넣으면 굿! 자, 다섯 개짜리 풍선 하나 만들었고요. 혹시 몰라서 15개짜리도 만들었습니다. 과연 달걀 지키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자, 달걀 지키기 이번 도전은 풍선입니다. 풍선 15개로 달걀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나사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돼? 3, 2, 1, GO! 과연 풍선은 달걀의 무게를 버티고 무사히 착지할 수 있을까? 과연 그 결과는? 떨어지기는 잘 떨어진 것 같은데 착지가... 우선 가보죠! 자, 우선은 떨어뜨려 봤거든요. 자, 우선 들어지고요. 예? 자, 이 안에 달걀이 있습니다. 과연 결과는? 컵을 뒤집자 멀쩡한 모습으로 나오는 달걀. 오호, 연속으로 달걀 생존. 풍선의 두 번째 도전. 이번에는 5개로 도전해보겠습니다. 15개도 성공했으니까. 근데 5개는 좀 무리인가? 뭐 아무튼 저는 풍선을 믿겠습니다. 3, 2, 1, GO! 10개나 줄어든 풍선, 과연 결과는? 이게 달걀이 보이지 않아? 아, 잘 내려간 것 같긴 한데, 아이, 나사, 이씨. 자, 가볼게요. 아, 조심스럽게 다가간 현장. 그런데. 어? 이 안에 달걀이 없어. 이 안에 달걀이 없어. 허허, 왠지 불길한 달걀의 탈출. 과연 달걀은 무사할 것인가? 살았습니다. 오 마이 갓. 역시 나사는 나사구만. 완전 멀쩡한 달걀.